성동구 용답동의 한 주택 옥상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레탄 방수 공사를 했는데 바닥과 난간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비가 많이 와 물이 새는 것을 알게 돼 업체에 연락을 했고 임시 보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뿐 방수 페인트를 떼어낸 자리는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뜯어봤는데 그 이후로 보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흠이 파이게 물이 이렇게 될 만큼 들어갈 만큼 결국에는 여기 지금 또 틈이 어딘가 벌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저번에 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계속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는 중이에요. 지금 1년이 아직 공사가 끝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는 상황입니다. 1층 방 벽지는 벽과 분리돼 들떠 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벽으로 곰팡이가 생긴 지는 오래입니다. 집 곳곳에 하자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연락했지만 잠시 들려 임시 보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업체 측은 인근 공사로 발생한 균열이라며 집수리 공사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4월 집주인은 서울시의 가끔주택 집수리 사업에 대해 알게 돼 신청하게 됐습니다. 가끔주택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공사비의 50에서 80% 이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입니다. 이현주씨 주택 수리비는 총 4,500여만 원으로 자부담은 3,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수입이 없는 이 씨는 자부담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빚까지 져가며 집수리를 한 이유는 서울시청과 성동구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이 올라와서 이거 사기를 당해도 정부에서도 국민을 속아먹냐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국민을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사냐 정부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속이 상한지. 계약서에는 공사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자 기준이 모호합니다. 시공으로 인한 하자인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취재진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주소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주소에는 업체 간판은 보이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만 있는 상황,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부동산을 갖고 예. 제가 이제 집수리 쪽으로 맨 처음에 나가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1인 기업이신가 봐요? 혼자서 운영. 1인 기업이에요. 실제 업체는 없고 주소를 가족이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업체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닷컴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총 489곳. 업체가 건설업 등록업체인지와 사무실이 있는지, 시공 경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공 분야도 별도의 심사 없이 자의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집수리닷컴에 등록돼 있는 강서구의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형 보일러 대리점인데 방수, 도장, 타일 공사까지 할 수 있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도배, 방수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셨던데 그거는 그냥 사장님께서 원하시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 방수나 도배 전문가는 아니신 거죠? 아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이 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시공 분야는 용역을 써서 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를 해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현주 씨는 답답해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사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말뿐입니다. 저희가 뭐 무슨 적극적으로 저희가 무슨 제재를 줄 수 있는데든가 뭐 이룰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뭐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뭐 지금 설비 업체를 다 400몇 군데로 우리가 뭐 관리해서 뭐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서울시는 향후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는 하자보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집수리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 부담은 오롯이 집주인 당사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금주택은 지난해에만 75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개발이 어려워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가금주택 사업. 좀 더 서민들을 생각하는 서울시의 사후 관리가 아쉽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